갑자기 뭐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네. 갈 것도 없는데 잘 되지 뭐. 와, 1시 5분 새벽 버스 타러 갑니다. 바로 저기거든요, 힐튼. 가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로. 고고. 갑자기 이스라엘로 가는 이유는 간단했다. Excuse me? I'm going to Taba Heights. Taba, that's what's coming. Yeah, okay. 이집트 옆에 있고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Yeah. Taba border. Okay? Reception tax. Go. Go reception tax. 지금 상황이 타바 국경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2, 30분 떨어진 곳에 리조트에 지금 왔는데, 택시를 부르니까 $30를 불렀고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현금만 받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ATM 급하게 찾아서 왔습니다. 캐시 서비스.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것만. 이제 절로 쭉 가면 이집트 끝이고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사히 국경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심사가 또 빡세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혼자면은 조금 무서웠을 건데 또 같이 또 같이 이제 국경을 건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긴장감은 덜한다는 거. 와, 이스라엘이다. 도착했습니다, 도착. 아이고야. 이스라엘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에일라시라는 곳까지 가서 바르샤바인가? 거기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무튼 그런 복잡한 일정이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첫인상을 얘기해보자면 와이파이가 잘 된다. 와이파이 너무 잘 돼. 이스라엘 그 저 체크포인트에서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하는데 오,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 그리고 쾌적. 뭐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한 것도 있는데 향기, 좋은 향기가 난다? 네, 좋은 향기가 나서 입국할 때 기분이 좋았다는 거. 첫인상? 첫인상은 그 두 가지? 아, 그리고 듣던 대로 입국 심사는 빡셌습니다. 네. 질문이 어땠냐면 이집트 얼마나 있었냐? 어디 갔었냐? 이런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받았어요, 세 번. 짐 검사하기 전에 한 번 받고, 한 후에 한 번 받고,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한 번 또 받고, 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한다는 거. 그리고 좀 깐깐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 그 여권 보면은 옛날 여권에서 떼운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지저분하다면서 내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 옛날 여권 떼어놓은 그 페이지에 대해서 뭐라 말 듣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뭐 그거 빼고는 뭐 무난무난하게 잘 넘어왔습니다. 이제 듣던 대로 도장 안 찍어주고요. 아, 근데 여기는 택시 기사님이 호객을 안 하시네. 다른 분들 영상 보면은 약간 좀 섭섭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약간 그 기분 뭔지 알겠다. 차를 태워주신다고. 저 버스 언제 온지 물어봤을 뿐인데. 어머. 오케이. 땡큐. Yeah. And then Jerusalem? 아, 또 예루살렘. Yeah. Yeah. 아. 오케이, thank you so much, guys. Thank you. 너무나 친절한. 돈 주려고 했는데 이 굳고 거절을 하시네. 아무튼 버스 정류장 왔다. 이스라엘 도심 풍경은 대충 이렇고요. 저 건네. Thank you. 야, 여기는 사람 무선이네. 어휴, 다행이다. 50분 정도 시간 남아가지고 일단 밥을 좀 먹고 버스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Can I get tofu pad thai, please? Tofu pad thai, yeah, with egg. With how long does it take? Yeah. 야, 씨, 겁나 빨리 나왔네. 두부 팟 타이고요. 잘 먹겠습니다. 야, 양 많고 괜찮은데? 아까 먹은 거 18,000원.
외식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와, 너무 비싸다. 와. 아, 드디어 샀다. 안녕, 에일러. 지금 중간 정착지인 베르샤바인가? 바르샤바인가? 아무튼 거기 도착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아무도 없고 나도 이제 예루살렘 가는 표를 끊어야 되는데 예약 페이지는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판 인식이 안 돼가지고 안 써지잖아 지금. 쫓겨났어. 아니 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고 오히려 쫓겨났네. 일단 버스는 내린 데서 바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문제는 5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시각 12시 47분 거의 5시간 기다려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편집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바깥에 뭐 연결할 수 있는 아울렛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아... 시간이 넘나 붕 떠버렸네. 옛날에 바르셀로나에서 이런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 친구랑 영국에서 스페인 가는 비행기 한번 놓치고 다시 예약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호스텔에서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밖에서 노숙하고 이런 식의 노숙을 내가 다시 할 줄은 몰랐지. 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던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다. 아, is that alright? Opposite. Okay. Good guy. No, from Korea. 갑자기 뭐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네. 할 것도 없는데 잘 되지 뭐. 그는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나 또한 그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다. I'm vlogging. Yeah, vlogging. With my boyfriend? Yes. It's been one year. One year? Yeah, one year. Yeah. 남친 없는데 있는다고 뻥치. 가끔씩 그는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그동안 나는 트럭 내부를 구경했다. 내가 이런 트럭을 처음 타봐. 대형 트럭. 내부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참 여행을 하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심해서 좋다고 시작한 드라이브였지만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 혹시 몰라 수시로 위치 파악을 했고 동시에 나중에 갈 만한 곳이 있는가 확인해봤지만 뭐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후문. 워터? 오케이? 예, 오케이. 보드카? 보드카, no, no, 보드카. Why not, 보드카? No. 아, 다시 돌아온 건가? 커피는 안 마시는데 아무튼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Thanks. 잠깐의 정적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내가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신경 쓰였는지 자신이 무섭냐고 물었고 Yes a bit? Yes a bit? Yes? Yeah. No. Why? Because you're a stranger. I know a stranger. You're not? No. You sure? Okay. 나 좋은 사람. Okay. 근데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말해놓고 그 퍼그 부탁은 좀 아니지 않나? No. Come on. No. Why not? No thanks. Why not? Okay. Because I don't want to. So you drive?
drive around this area? Yes. Okay. I finish walking. Oh, congratulations. Yeah. Thank you. What time did you start work? 7. Awesome. 8시간. Finish. Finish. So good. You want to bus? Yes. Okay. 버스 정거장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러게. 얘들 진짜 신기한 게 아무도 안 다니는데 신호를 지킴. 지금. Thanks for the coffee. It's good. Yeah, yeah, I know.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Oh, thanks. Gentle 하시네. Oh. Bye. Thank you. Bye. Nice to meet. Yeah, nice to meet you. Bye-bye. Okay. Yeah, yeah, I'm good. It's a beautiful country. Yeah, beautiful country. I really enjoy it. Yeah, thank you. Bye. Thank you, bye. Eina. Bye. Bye. 마지막이니까 허그는 해줬다. 아유. 그렇게 그는 떠났다. 진짜. 아, 이게 뭐야? 아, 개복기네. 아, 원래 이런가? 이스라엘 애들 처음 봤는데도 막 허그하고 뽀뽀하고 막 그런 게, 그런 문화가 있나? 잘 모르겠네. 암튼. 뭐,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한 1시간 정도 드라이브 한 것 같은데 기분 전환되고 좋네. 앞으로 기다릴 시간이 또 구말리긴 하지만. 예루살렘? Jerusalem? Yes, oh, Jerusalem. Okay. Thanks. Welcome. Thank you. 16세켈. Come on, look at us. 드디어 간다. 아유, 길었다, 길었어. 7시 반.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와. 예루살렘 첫인상. 춥다. 야,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하네. 그리고 되게 유럽 같다. 그러니까 뭔가 감성이 확 달라져. 네, 아무튼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했고요. 네, 아직 그 숙소까지 여정이 좀 남긴 했는데 일단은 예루살렘 도착했으니까 이스라엘 도착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끝. 아, 이거 빵! 이거 3개 사면 12세켈인 줄 알았는데 20얼마 줬나? 아, 뭔가 눈 뜨고 당한 기분이요. 근데 맛있어. 큰일 났네. 아, 얘들 빵 잘 만드네. 어휴. 찾았다, 찾았다.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 사진 찍을 곳. Do you speak English? Yes. Ah, okay. Can I take a photo with for passport? Oh, 개판이요, 개판. 아, it's too bright. It is very good. Yeah, it's very good. Yeah. Nice. Very nice. Yeah. Very nice. Very nice. Yeah, much better. Yeah, thank you so much. 와, 사진 살짝 확인했는데 아, 좀 망한 것 같은데. 아, 내가 썩소를 짓고 있었다고, 썩소를. 아, 일은 빨리 끝나서 좋은데, 아, 결과가 더 자세히 봤을 때 아, 그 충격이 조금 감당이 될까. 아. 아, 무서워. 확인하기 무섭다. 아, 미쳤다. 아, 그저 지요. 마음껏 비우자라. 아, 미쳤다. 야, 미쳤다. 진짜 중동스럽게 포샵을 해줬네. 매우 중동스럽다.